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마천사학의 진세가 1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세가 1편에서는 중국 고대 주나라 여러 제국들 중에서 당진의 진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춘추시대 초기 당진의 수도 익성, 그리고 또 다른 고곡 이 두 지역으로 나눠서 공실간에 벌어진 진나라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전에서 승리한 진무공이 죽고 그의 아들 진나라 헌공이 재위를 해서 헌공 때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진나라 헌공 때 벌어진 진나라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요즘 드라마에서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중국 고대 진나라에서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던 내용입니다. 당진의 진헌공이 얻게 된 젊은 애척 여의라는 여인 때문에 벌어진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은 진나라의 제19대 군주이고 그 재위기간이 약 26년 동안이었습니다. 기원전 676년에서 651년까지 집권을 했죠. 이름은 괴제였습니다. 근데 이 헌공은 군주에 오르자마자 군주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고곡이라는 지역 내에서 여러 공실의 자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모두 주살해버리고 자기의 권력을 확정지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시에 처음으로 익성이라는 그 수도를 강성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곳을 도보로 정합니다. 이후에 헌공은 주변에 광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우나라, 괭나라 이와 같이 주변의 소국들을 강제로 빼앗아서 진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군주입니다. 하지만 이 헌공이 말년으로 갈수록 애첩 여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여자로부터 아들 혜제를 늦게 얻게 되는데, 이 여의와 혜제를 너무나 총애해서 어린 혜제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성인이 다 된 다 큰 아들들을 탄압을 했다가 그 반대급부로 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 공자 중희가 진나라를 망명을 해서 19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진나라에 돌아오기까지 진나라가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군주입니다. 결국 진나라는 이 둘째 아들 중희가 나중에 제나라 환공에 이어서 춘추 패자 2호에 오르게 되고 그때부터 진나라가 다시 강성한 국가로 발전되면서 춘추의 모든 제국들을 지배하는 그런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진헌공의 애첩 여의의 어떤 모략에 의해서 훗날 진문공이 되는 공자 중희가 진나라를 떠나서 망명길에 오르는 그 이야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가계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나라 무공은 선대 형제 가문들 사이에서 벌어진 진나라 내전에서 승리를 하고 내분되었던 진나라를 재통합시켰던 군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헌공이 그 뒤를 이어갑니다. 헌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26년 동안 진나라의 군주로서 재위를 하게 되는데, 그 헌공 밑에는 5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 5명으로부터 헌공은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식 부인이었던 제나라 환공의 딸 제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제강으로부터는 맏아들 신생을 얻는데 이 신생이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강에서 두 번째 딸을 얻게 되는데 이름이 목희입니다. 나중에 이 목희는 이웃 섬진의 진나라 목공에게 시집 보내지는 그 여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태자 신생의 어머니가 이 제강이 젊은 나이에 딸 목희를 낳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헌공의 둘째 부인은 정나라 여자 고씨입니다. 그래서 이 정나라 여자 고씨 큰딸 그리고 그 두 번째 딸 이 두 여자를 모두 진헌공이 부인으로 맡게 되는데, 큰딸로부터는 둘째 아들인 중희를 얻고 두 번째 정나라 고씨의 작은 딸에게서는 셋째 아들인 이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헌공이 또다시 여융이라는 땅을 공격을 해서 여희라는 여인을 얻게 되는데 이때 이 여융의 공주 두 명, 여희와 그의 여동생을 둘 다 헌공이 아내로 맡게 됩니다. 처보로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희라는 여자에게서 해공이 늦둥이 혜지를 얻게 됩니다. 이 여희의 또 여동생에서는 마지막 막내 도자라고도 하고 탁자라고도 하는데 그 탁자라는 아이를 얻게 됩니다. 이 외에도 헌공에게는 3명의 아들이 더 있어서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자식들 중에서 태자 신생 그리고 둘째 중이 셋째 이호 이 사람들은 아주 현명하고 어질고 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헌공이 첩인 여의를 얻고 나서 그 여자로부터 혜제라는 아들을 얻고 나서부터는 아버지 헌공이 그 성장한 아들들을 탄압을 해서 결국 계모 여희가 모략을 꾸민 거에 누명을 쓴 공자들이 이제 진나라를 스스로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그런 국정의 혼란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나라의 그 역사 시간을 쭉 흘러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 헌공이 제위를 한 기원전 676년에 주나라 천자의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천자 주혜왕이 이복 동생 태가 반란을 일으키자 주나라를 떠나서 정나라로 피신해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만 해도 이제 춘추시대에 들어섰는데 주나라 천자의 권위가 그렇게 막강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제 나라에서는 춘추패자 1호라 불리는 환공이 힘을 갖게 되고 여러 제후들에게 호령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춘추5패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희라는 여자가 진헌공을 어떻게 만나게 되고 또 어떻게 총애를 받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헌공이 즉위를 하고 5년이 지나서 이웃 여융 땅을 정벌을 합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제가 천자의 나라 주나라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받고 봉분을 받은 나라는 제후국에 명명되지만 주나라와 아무 자기 관계를 갖지 않고 그냥 그 지역에서 고유적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부족 국가들 있죠? 이런 나라들은 당시에 오랭캐라고 일컬어가지고 우리가 들어봤던 융, 뭐 적, 이, 만 이런 그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여융도 사실은 일반 소국이었던 거죠. 제가 지도상에 헌공이 정벌을 했던 여융의 위치를 표시해 드렸는데 지금 그 위치를 보면 현재 중국 장안과 낙양의 그 중간 정도 하단부 정도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헌공이 여융을 공격하자 여융의 부족장이 자기 두 딸을 이 헌공에게 바칩니다. 그때 바쳐진 여인 중에 하나가 여희고 또 그의 자매 둘째까지 헌공에게 첩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근데 이후에 헌공은 이 여희 자매를 너무 총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3년이 더 지나서 헌공 집권 8년 차에 이르는 시점입니다. 이때 헌공의 주변에 공실의 다른 형제들, 공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공실 내 형제들이 있는데 헌공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른 공자들을 모조리 주살해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그 진나라를 빠져나와서 괭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공이 8년차 되던 시점에 자기의 권력을 어느 정도 안정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진공이 이제 제위한 지 거의 10년 되는 시점에서는 완전하게 자기의 군권을 제대로 확립을 했던 것입니다. 헌공 12년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666년이죠. 자, 이때 헌공이 사랑했던 그 애첩 여희가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혜제입니다. 이때 나중에 문공이 되는 헌공의 아들, 둘째 아들 중이가 있는데 이 시점에 중이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 입장에서는 아버지 헌공이 자기보다 30년 넘게 나이가 차이가 나는 아주 어린 이북 동생을 낳아준 겁니다. 근데 헌공은 이 애첩 여의가 누뚱이 혜제를 낳게 되자 그 모자를 위해서 이미 태자로 간택되었던 맏아들 신생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입부하는 혜제를 태자로 세울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나름대로 이제 단계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자를 몰아낼 궁리에 들어간 헌공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인 또는 조직 내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으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직 내에서 이제 퇴출시키거나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경우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멀리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진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소합의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헌공이 이와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방법, 일단 멀리 발령을 내버리는 거죠. 헌공도 이 방법을 1차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헌공이 자기 신하들을 딱 모아놓고 신생을 포함해서 둘째 아들 중이 그리고 셋째 아들 이호를 이 도성 밖으로 내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렇게 변명을 내면서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태자 신생은 조상님이 계신 고곡으로 가서 그 땅을 지켜라. 그리고 둘째 중인은 우리와 근접해 있는 섬진의 국가를 막기 위해서 포 땅으로 가서 지키고 셋째 이혼은 위쪽에 정나라를 막기 위해서 굴 땅으로 가서 지켜라. 아들들이 그렇게 땅을 지켜줘야 내가 마음 편히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 큰 아들 3명이 각각 3개의 지역으로 나눠져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헌공이 정작 자기가 사랑하는 여희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혜제만큼은 수도였던 강성에 그대로 머물겠습니다. 헌공이 이와 같이 명령을 하니까 그때 그 자리 배치를 지켜보던 신하들이 그때부터 앞으로 저 태자 신생이 헌공의 뒤를 이어서 군주 자리에 오르기는 글렀구나 라고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나 직장에서 내치는 방법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임자를 편애하거나 아니면 선임보다 후임자를 먼저 승진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신헌공도 똑같은 방법을 자기 태자 신생에게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 4년이 더 지나서 진헌공 16년이 되던 기원전 662년입니다. 헌공은 자기의 군대를 일단 둘로 나눠서 상군, 하군 이렇게 나눠둡니다. 그리고 상군은 헌공이 직접 통솔을 하고 나머지 반 하군은 태자 신생 보고 통솔하도록 군대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헌공이 자기 신하 중에서 조수, 필만 이 두 사람을 동행시켜서 군대를 출정시키고 국경 가까이 있는 광나라, 위나라, 경나라 이 세 소국을 멸망시켜버리고 정벌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헌공은 자기와 함께했던 조수 그리고 이 필만 이 두 사람에게 그 정복한 땅을 다 나눠주고 그 지역의 대부로 삼습니다. 한편 고국의 하군을 이끌려고 남겨두었던 태자에게는 그냥 너는 그 고곡만 잘 튼튼하게 성 지으면서 지켜라, 성을 보수하면서 지켜라 라고 지시만 합니다. 자, 이때 진나라의 조정에 대부 중에서 사위라는 사람이 태자 신생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헌공께서 태자 당신보다 조수, 필만 이 같은 신하들에게 그 빼앗았던 땅을 떼어주고 거기다가 대부로까지 승진을 시켜주는 걸 보니 아마 태자께서는 장차 헌공의 후사를 잇기에는 좀 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우리 주나라의 태상왕이었던 고공담보의 아들 태백처럼 계력이라는 막내에게 자기 자리를 넘겨주고 자기는 떠나버리고 양보했잖아요. 그것처럼 당신도 태자 자리 내려놓고 떠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훗날 사람들이 당신이 그래도 훌륭했다라는 그런 명성만이라도 좀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오태백 세가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그 비유를 든 거죠. 자, 이쯤 되면 태자 신생 보고 알아서 태자 자리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전달한 겁니다. 한편 어떤 점치는 사람이 위나라 땅을 받고 대부가 되었던 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점을 쳐보니까 그 필만의 후손이 앞으로 대성을 하는 그런 점괘가 나왔다라는 말이 조정 그 신하들에게 막 퍼집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태자 신생은 이제 지는 별인가 보다라고 대부분의 조정 신하들이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현대로 좀 비유를 하자면 대기업의 총수가 자기 후계자를 미리 딱 선정해 놓고는 나중에 마음이 변해 가지고 그 후계자를 바꾸려고 일부러 후계자보다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을 먼저 승진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먼저 대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몰아낼 그 후계자의 길을 팍 죽여놓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인정받지 못하는 후계자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당신이 먼저 선수를 쳐서 후계자 자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라. 그러는 게 모양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해댑니다. 자, 그래도 태자는 기다려 봤나 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을 동원합니다. 보통 조직이나 직장에서 내치는 방법 세 번째, 바로 그 당사자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방법을 씁니다. 자, 헌공이 1년이 더 지나서 이번에는 태자 신생에게 너 저 동산이라는 땅에 가서 동산 그 씨족들을 정벌하고 와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중에 신하 이극이 그나마 태자를 이렇게 위한답시고 헌공에 찾아가서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태자께서는 종묘에 제사도 올려야 되고 또 내치 내정에도 힘써야 되고 또 군주께서 도성 밖으로 출타를 하시면 태자는 당연히 도성에 남아가지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됩니다. 설사 만약에 태자가 도성을 떠나서 군주와 함께 뭐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라면 그때는 태자는 군주를 따르면서 그 명령을 잘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태자 보고 혼자서 군대를 이끌고 통솔해라 라고 명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군사의 일이라는 것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일인데 태자께서 혼자 군대를 딱 끌고 나갔다가 사사건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 군주에게 보고하고 또 지시받고 이러면서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면 태자의 위험이 서지 않으니 차라리 태자에게는 군대를 맡기지 마라. 만약에 태자에게 군대를 맡겨서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게 만든다면 다른 신하들이 태자 보기를 허수아비 취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태자한테 직접 군사를 줘서 네 맘대로 하라고 통솔권을 완전히 이양하게 되면 이 통솔권을 가진 태자가 이제 군주의 명령도 받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 다른 신하들이 아니 저 태자 조지에 왜 군주의 권한을 갖고 남용을 하느냐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불효자다라고 취급을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주의 뒤를 이 태자 적장자에게는 더더욱이 군사의 지휘권을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 이극이 헌공에게 한 겁니다. 사실 기업에서도 보면 책임자 대표 이사가 있죠. 이 사람이 자기 밑에 2인자에게 권력을 완전히 넘어주고 이름만 몰라도 매번 그 2인자에게 보고하라고 보고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2인자가 자기 주권을 갖지 못하니 맨날 딸랑거린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렇게 하면 그 밑에 또 보는 다른 직원들이 그 2인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허수아비야. 시키는 것밖에 못해.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위엄도 서지 않고 위신도 서지 않고 따르는 사람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극이 진헌공에 간언을 한 겁니다. 자, 이 이극이라는 신하가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진헌공의 그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진헌공의 의중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 태자 신생을 두둔하려고 그랬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극은 자기가 할 말을 다 하고 물러서니까 헌공이 그때서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극에게 질문합니다. 이극, 나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누구를 태자로 봉하면 좋겠소? 라고 묻습니다. 이야, 이 생뚱맞죠? 왜냐면 이미 태자로 책봉한 신생을 두고도 금방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듯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헌공이 태자를 누구로 선택했으면 좋겠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공의 황당한 질문을 받은 신하 이극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와가지고 태자 신생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때 이 태자 신생이 이극을 딱 보고 나서 이미 눈치를 챘는지 어쩐지 몰라도 이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장차 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 이극이 아, 태자도 자기의 신세를 이미 좀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좀 위로해 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태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태자님, 일단 군사 통솔에 관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또 아버지 헌공에게 절대 불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스스로 좀 수양을 닦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폐위는 되지 않을 거니까 잘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태자를 위로해 줍니다. 자, 마침내 결국 태자가 자기 군대를 통솔하는 장소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헌공이 자기 아들 태자 신성에게 옷을, 편옷을 지급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옷이 반이 서로 다른 색깔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다른 한쪽은 이 군주인 헌공의 옷 색깔과 똑같은 걸로 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색으로 이제 편옷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 뜻은 뭐냐? 너의 군 통수권 중에 절반은 아버지 헌공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편옷도 지급해주고 또 군대를 통솔하기 위한 표식으로서 금결이라는 장신구도 하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태자 신생이 자기 병사를 이끌고 출정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이극은 병이 들었다는 핑계를 대고 태자를 따라서 종군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태자가 자기 혼자서 군대를 이끌고 동산시를 공격을 해서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자가 공을 세움으로 인해가지고 태자라는 자리에서 잘릴 위기에 있었던 그 위기를 극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극의 응원에 힘입어가지고 그나마 헌공이 시킨 그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던 것이죠. 근데 이 헌공에게 씌워진 여희에 대한 콩깍지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결국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헌공이 잠깐 바빠집니다. 이웃 괭나라를 공격해야 될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이 괭나라가 헌공이 제위한 지 19년 차 되는 해 시점인데 그 이전까지 계속 이 진나라에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반기를 들던 그런 괭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헌공이 괭나라를 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 괭나라를 치러 가는 길에 중간에 우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공이 우나라의 우공에게 구릅이라는 그 땅에서 명마죠? 내피를 구해가지고 우공에게 뇌물로 딱 말을 주면서 우리가 괭나라를 치러 가려고 하니 길을 좀 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우나라 우공이 명마가 탐나서 그랬는지 그 명마를 냉큼 받고 길을 바로 터줍니다. 그래 이 진나라의 헌공이 괴땅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했지만 일부 땅을 취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헌공은 자기 진나라 말을 잘 안 듣고 또 진나라에서 자기가 알력 있는 다른 형제들, 공자들을 죽일 때, 주사를 할 때 살아남은 자들이 괭나라로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괭나라를 혼내주고 돌아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나라가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두 다리 쭉 뺏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괭나라 때문에 잊고 있었던 태자에 대한 폐위,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헌공이 애첩 여의를 찾아가가지고
그동안 내색하지 않았던 자기의 본심을 처음으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내가 태자 신생을 폐위해버리고 이 아들 해제를 대신해서 태자로 세우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우 무척 좋아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우 같은 여의가 자기 본심을 딱 숨기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신생은 이미 태자로 책봉된 지가 한참 됐고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자 신생은 이 진나라 군대의 절반도 갖고 있는데 백성들도 이 신생을 얼마나 신임하는데 제가 낳은 자식을 갖다가 태자로 세운다? 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군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자결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여의가 겉으로는 태자를 좀 끔찍하게 아끼고 챙기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야,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태자를 모함해가지고 물러나게 해서 내 아들이 세자 책봉을 팔 수 있도록 내가 뭔가 계략을 꾸며도 되겠구나라는 이런 불순한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의가 결국은 이 태자, 잠자인 신생을 죽도록 만드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막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 뒤로 시간이 2년이 더 흐른 진헌공 21년 차입니다. 여의가 이제 슬슬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일단 고국에 있는 태자 신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지난밤 아버지 부군께서 꿈을 꾸셨는데 태자의 모친인 제강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태자께서는 고국에서 돌아가신 모친께 제사를 일단 올리시고 그 제사 음식과 술을 아버지 부군께 바치도록 하십시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전가를 받은 태자가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 음식과 제사 술을 들고 고국에서 강성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때마침 이 아버지 헌공이 그 사이에 사냥을 나가 있어서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희가 그 틈을 이용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가져온 제사 음식에 몰래 독약을 넣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헌공이 사냥을 다 마치고 궁궐로 돌아오자 궁중의 요리사가 제사 음식, 고기와 술 이 두 가지를 헌공에게 딱 바쳤습니다. 그때 헌공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 술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순간 옆에 있던 여의가 딱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군, 저 제사 음식이 궁중 가까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저 멀리 고국에서부터 가져온 거니 혹시 모르니까 일단 확인해 보시고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의가 헌공이 마시려고 했던 그 술잔을 받아들고 땅에 딱 뿌리니까 땅바닥에 흙이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죠. 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사에 그 고기 한 첨을 딱 떼가지고 마당에 있는 개한테 던져주니까 그거를 주워 먹은 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저 이렇게 되니까 어? 사람도 죽나?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어린 환관 어린이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 고기를 떼서 먹게 하니까 역시 어린 환관도 바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본 여의가 모르는 척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태자 신생이 어찌 저리도 잔인하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독살해버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주군께서 조금 있으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조만간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렇게 독약을 먹여가지고 실해하려고 했단 말입니까? 라고 말을 내뱉습니다. 그때 이 여의의 말을 듣고 있던 헌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의가 거기에 또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태자 신생이 이런 일을 벌인 까닭은 다름 아닌 이 신첩과 신첩이 낳은 해제가 꼴보기 싫어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 모자는 결국 저 잔인한 태자한테 잡혀서 생선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예전에 주군께서
태자를 피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때 말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따를 걸 이제야 보니 엄청 후회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 여희의 말을 들은 진헌공이 뿔따구가 났죠. 근데 여희의 말을 태자 신생도 나름대로 정보통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태자가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가 있던 신성 고국으로 바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 헌공이 태자를 잡지 못했고 대신해서 그동안 태자 신생을 가르쳐왔던 태부 두원관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죄를 물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도망가버린 태자를 보고서 저놈이 저희를 벌렸나 보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태자가 도망간 것을 본 어떤 사람이 태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제사 음식 속에 독약 넣은 거는 여인데 태자는 왜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그런 일 없다. 결백을 밝히지 않고 왜 그냥 가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이제 나이도 연로하셨기 때문에 여의가 없으면 잠도 그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드실 텐데 내가 해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여의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해명 같은 것은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태자 신생의 이 말에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에 약간 감탄을 했습니다. 자기를 모함한 계모 여의를 용서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연로하신 자기 아버지 헌공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차, 효자도 이런 효자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태자의 답변을 들은 그 어떤 사람이 태자에게 이번에 다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차라리 그럼 이 진나라를 떠나서 피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태자가 이렇게 최후의 말을 남깁니다. 내가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쓴 채 다른 나라로 설사 도망간들 누가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나는 깨끗이 내 목숨 스스로 끊고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태자 신생은 자기 말대로 스스로 자결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 태자가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라면 어찌 보면 그 여우에 대한 복수심, 화 이런 것보다도 믿었던 아버지 헌공에 대한 원망, 실망감 이런 것이 더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태자의 그 마음이 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절개에 있는 그런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스스로 자결할 만한 그럴 용기가 있다면 왜 악한 여의와 직면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아무튼 태자 신생과 같은 사람이 아마 오늘날에도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생의 최종 선택이 약간 아쉬우면서도 한편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과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저라면 자결하는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만약 태자 신생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태자 신생이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두 번째 아들 중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자 신생이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두 공자 중위와 이호가 강성에 찾아와가지고 헌공을 조회하러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이 두 공자가 강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여의의 한 사람이 여의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두 공자 중위와 이호가 여의께서 태자를 모함해서 죽인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자, 이때 이 말을 들은 여의가 일단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태자 신생만 없애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중위도 있고 그 다음에 이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가
두렵지만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저 공세들마저 내가 어떻게 좀 떨궈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헌공을 찾아가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전하, 공자 중의와 이후가 태자 신생이 독약을 넣을 때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공자 중의와 이후는 안 그래도 혹시라도 아버지가 우리를 의심할까 싶어 했는데 결국은 여의가 그런 말을 헌공에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해가 닥칠까 두려워져서 그 길로 다시 포성과 불성으로 급히 돌아가 버립니다. 자, 신생의 죽음과 여의의 모함 때문에 두 공자가 각자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헌공이 혹시라도 토벌을 할까 싶어가지고 대비하려고 했던 거죠. 자, 결국 헌공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성으로 도망가듯이 달아난 것을 보자 헌공은 아, 이놈들이 진짜 음모를 꾸미긴 꾸몄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헌공이 일단 군사를 모집해서 중의가 있는 포성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자, 그때 환관 발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의에게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당신도 자결을 하십시오라고 자꾸 재촉을 합니다. 아마 이 발제가 헌공의 사주를 받아서 중의를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죽이지는 못하고 자꾸 스스로 자결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때 이 중의가 눈치를 채고 안 되겠다. 내가 당장 이 자리를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집 담을 넘어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이 환관 발제가 중의를 뒤쫓아가가지고 칼을 들고 중의를 죽이려고 칼을 찔렀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중의의 그 옷소매만 베일 뿐이었지 중의가 도망가가지고 놓칩니다. 그리고 중의는 달아나서 정나라 땅으로 몸을 일단 피합니다. 자, 근데 이 뒤에 헌공은 다시 세 번째 아들 이후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굴성으로 군대를 또 보내서 굴성도 토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굴성 사람들이 단결을 해가지고 헌공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굴성을 잘 지켜내서 버팁니다. 그래서 당장 이 굴성, 이후가 있는 굴성만큼은 함락시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요 시점에 같은 해 진나라 헌공이 이번에는 또다시 이 괭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아까 첫 번째 괭나라를 공격을 했죠? 또 괭나라를 공격을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진본기 영상 3부 그리고 진본기 영상 백리회까지 이야기됐던 2부 여기서 자세히 다뤄놓았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의 진홍공이 우나라 군주에게 또 한번 우리가 괭나라를 정벌할 테니 길을 열어달라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자, 이때 우나라의 대부 중에 궁지이라는 사람이 자기 군주였던 우공에게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당진에 길을 빌려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진에게 길을 열어주면 당진이 괭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차례는 우리나라, 우나라를 멸망시켜버릴 겁니다. 그러니 절대 길을 열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우나라 우공이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아니, 당진과 우리 우나라는 같은 희시성을 가진 형제국가요. 그런데 어떻게 당진이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대부 궁지기가 과거 사례를 근거를 대면서 추가적으로 우공에게 보충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주나라 시조의 조상으로 쭉 올라가서 태백이라는 사람이 주나라 태왕 고공 담보의 아들인데 큰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왕위를 물려받지 않고 그 셋째 아들인 계력이 그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태백은 나중에 오나라에 가서 시조가 된 오태백이고 그 다음에 계력은 주나라를 창시한
두 나라 문왕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막내 셋째가 왕권, 정통을 이어가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궁지기가 또 이런 예를 듭니다. 괵중 괵숙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괵중과 괵숙은 주나라를 창건한 주 문왕의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 동생들이, 문왕의 동생들이 주 문왕을 도와가지고 주나라를 세우고 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왕이 그 두 동생을 괵당, 서괵, 동괵 해가지고 두 땅을 하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괵나라 역시 주나라의 그 희시성하고 같은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진의 헌공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괵국을 정벌하겠다고 이렇게 나선다. 그러니 그 진나라 헌공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진의 진나라 헌공이 자기 형제들마저도 다 죽여버렸다. 자기 형제들도 다 죽인 저 잔인한 헌공이 과연 괵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우리 우나라를 그냥 두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 궁지기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사성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우리 우나라와 저 괵나라 사이에는 입술과 이빨과 같은 사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입술을 잃어버리면 이가 시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고사성어로 순망치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바로 이 고사성어입니다. 순, 입술 순자, 그 다음에 망, 이를 망자, 그 다음에 치, 우리 이치, 그 다음에 한, 추울한, 찰한, 이런 한자죠. 그래서 순망치안, 바로 이 고사성어가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우공은 궁지기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당진에게 괵나라를 향하는 그 정벌로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궁지기는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일단 우나라를 떠나버립니다. 결국 그해 겨울에 당진의 헌공은 괵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이때 그 괵나라의 괵공은 주나라, 천자의 나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군사들은 괵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돌아서 다시 회군하는 중에 궁지기의 예상대로 우나라를 기습을 해서 우나라 역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나라, 그 다음에 괵나라 이 땅을 모두 진나라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때 먼저번에 진본기 백리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대부 백리의, 그 다음에 이제 우나라의 그 우공, 이 군주, 이 사람들이 모두 이제 포로로 잡혔다가 태자 신생의 누이 모키가 있었죠. 이 모키가 이 시점에 섬진의 진묵공에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때 백리하고 우나라의 군주였던 우공이 노예가 돼가지고 그 몸종으로 선발돼가지고 섬진으로 보내졌다라는 얘기는 지난번 진묵공 백리의 이야기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당진의 그 상경 순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괵나라를 첫 번째 공격을 할 때 그 땅을 빌리기 위해서 우공에게 선물로, 뇌물로 명마를 줬었죠. 바로 굴산지마라고 하는데 이 네 마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헌공에게 다시 갖다 바칩니다. 그때 헌공이 그 명마를 다시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 봐라. 말은 내 말 맞는 것 같은데 이빨을 보니 많이 말도 늙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순망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협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느 거 하나라도 없으면 안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술이 없으면 겨울에 이가 드러나면 그 한겨울에 그 이가 제대로 버틸 수 있겠느냐. 입술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입술이 바로 우나라가 되겠고 이가 바로 괵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우가 아버지 헌공의 공격을 받아서 유랑을 떠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공 23년 차입니다. 기원전 654년입니다. 헌공이 지난번에 굴성을 공격했다가 그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아직 이우가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헌공이 다시 공자 이우가 있는
굴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 굴성의 백성들이 이번에는 모두 달아나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 아들 이오 역시 중위, 둘째 형 중위가 정나라로 달아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나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함께 있던 기예, 나중에 이제 극예라고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 극예가 이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자께서 저 정나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는 이미 중위가 몸을 피하고 있는데 태자마저도 그 정나라로 가버리면 아버지 헌공께서 틀림없이 군대로 왕창 모아가지고 정나라를 정발할 것이 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 정나라가 가만히 당신에게 그냥 쳐들어오세요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태자를 당신을 잡아가지고 몸을 이렇게 넘겨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정나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밑에 양나라로 몸을 피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양나라는 섬진하고 좀 진나라죠? 섬진하고 좀 가까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극예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섬진이 좀 영향력이 있고 큰 나라니까 이 태자가 만약에 섬진에 좀 의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공자 이후가 좋다. 그러면 내가 양나라로 가겠다라고 해서 양나라로 이동을 합니다. 자, 한편 헌공 23년, 기원전 652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진의 진나라가 이제 더 강력해져서 서쪽으로는 황하강 서쪽 하서 땅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적이라는 그 적국과 국경에 마주닿게 되었고 또 동쪽으로는 황하강 한해까지 이렇게 해서 아주 넓은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의에 또 여동생, 자매가 있었죠? 이 여동생이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도자, 탁자라고도 불려지는데 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나라 헌공의 죽음, 그 다음에 그 여의가 난 아들 해제의 피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공 26년, 기원전 651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춘추패자 제나라 환공이 여러 제국들을 송나라가 있는 구규라는 지역에 집합을 시켜서 회맹을 개최하겠다라는 통보를 합니다. 자, 이때 진나라 헌공 역시 그 회맹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 행차가 상당히 늦어지게 되어서 결국 그 일정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침 당시에 그 회맹을 참석했다가 돌아오고 있던 주나라의 제공이라는 태제가 있는데 이 제공을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 나라의 제공이 진나라 헌공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회맹에 다녀왔는데 제 나라 환공을 보니 날이 갈수록 힘 있다고 교만해집니다. 이제 덕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아주 그냥 뭐 좀 흉폭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모인 다른 제국들이 전부 다 불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헌공께서도 굳이 그 회맹에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제 나라가 이제 진나라한테 어찌 크게 영향력 행사 못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헌공이 아 그런가 하고서 회맹장으로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바로 그냥 강성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자, 그 뒤로 이 헌공이 계속 병이 더 깊어져가지고 이제 자기의 후사를 물려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 중에서 순식, 이 순식이 누구냐면 바로 여의가 낳은 해제를 가르쳤던 태사입니다. 그래서 순식을 불러가지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해제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해제의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혹시라도 대신들이 복종하지 않고 난을 일으킬까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해제를 후계자로 삼으면 당신이 좀 해제를 지켜줄 수 있겠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 순식이 아주 뭐 거침없이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공이 또
아니 도대체 어떻게 지켜내겠다는 것이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순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군께서 특별하게 저에게 당부하시는데 제가 목숨이 살아있는 한 한 점 부끄럼 없이 반드시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결국 헌공은 해제의 뒤를 순식에게 일단 맡기고 순식에게 뭔가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식을 재상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순식이 그때부터는 이 해제의 스승에서 국정을 맡아보는 재상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그해 가을에 헌공이 죽습니다. 이때 해제의 나이가 불과 15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위태위태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공이 죽고 나니까 그 신하들 중에 이극이라는 사람하고 비정이라는 이 두 사람이 헌공이 죽고 나니까 바로 장자 자격이 되는 공자 중위를 옹립하려고 국내에 남아있는 그 신생 또 중위 또 셋째 공자 2호 이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난을 일으키려고 딱 준비하면서 재상인 순식의 의중을 딱 떠봅니다. 그래서 이 측근들이 재상한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저 바깥으로는 섬진의 나라의 도움을 받고 또 이 안에서는 당진의 이 백성들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들고 일어나면 아마 군주를 바꿀 수 있을 건데 그때 순식 당신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때 순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돌아가신 헌공하고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극과 이 신하들이 헌공의 장례식을 치르기도 전에 일단 그 장례식장에서 해제, 어린 해제를 먼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식이 지켜주려 했는데 해제가 죽었으니 자기 일을 다 책임을 지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책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딱 끊으려고 했는데 순식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순식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해제가 죽었으면 해제 밑에 도자가 또 있는데 이 도자를 세우세요 라고 권유를 합니다. 자, 이때 도자는 사실 태어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아주 유아였습니다. 그래도 이 순식은 그런가? 참 하더니 다시 도자를 세워가지고 헌공의 장례식을 치르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이극이 다시 궁궐 안에 들어가가지고 도자마저 시해해버립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순식도 더 이상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도자 뒤를 따라서 순식도 스스로 자결해서 죽고 맙니다. 자, 순식을 보면 자기가 약속한 그대로 고지고대로 밀고 나가지고 지켰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순식이 행동한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시경에 있는 19절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19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백규지점 흰 구슬의 반점은 상가 마야 갈면 없어지지만 사언지점 한 번 잘못한 말은 불가위야 어찌할 도리가 없다 라고 이런 시경을 입 밖에 불러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란 한 번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짐하거나 장담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사실 초기에 헌공이 즉위하고 나서 여흉을 정벌할 때 그 전에 점을 쳤었는데 점괘에서 만약에 여흉을 치게 되면 그 일이 바로 진나라의 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점괘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헌공이 그 점괘를 다 무시해버리고 여흉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의를 얻어가지고 또 그 여자를 총애하다 보니까 결국 당진에 이런 변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직 이유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또 중위도 살아있고 그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제와 도자를 연이어서 살해한 이극이 그 측근들과 함께 이번에는 공자 중희에게 정나라 땅에서 들어와서 당진에서 군주의 자리에 오르십시오라는 그 서찰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서찰을 받아든 중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기고 나라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당장 아버지 장례식에 가서 장례도 못 지냈다. 그런 불효자다. 내가 그런 불효자인 주제에 감히 다시 나라로 돌아가서 군주의 자리에 어떻게 오를 수 있겠냐. 차라리 나 말고 다른 공자들 많으니 그들 중에서 선택해서 추대하기 바랍니다. 라고 마다합니다. 이 말을 듣고 편지를 전달했던 사자가 돌아와서 중희가 한 말을 그대로 이극에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극은 할 수 없이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 셋째 아들 공자 이후를 양나라에 가서 영접해오자라고 생각을 갖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가 이극이 요청한 그 내용을 당장 받아들여가지고 바로 입국을 해가지고 군주의 자리로 오르려고 아주 서두릅니다. 자, 이때 이후를 따르던 신하 중에서 온 사람, 여성이라는 사람하고 극예라는 사람이 이후에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나라 안에 군주의 그 자리를 두고서 공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굳이 진나라 밖 양나라에 있는 당신을 갖다가 맞이하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좀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나라로 가서 군주가 되시려거든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이웃 막강한 나라 섬진 이런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들어가야지 군위에 오르시더라도 명분이 서고 위엄이 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공자 이후가 그 즉시 자기 신하 극예를 섬진의 진묵공예에 보냅니다. 뇌물을 챙겨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섬진의 진모공에게 후원을 해달라, 지원해달라라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이 극예가 진모공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나라의 공자 이후께서 만약에 나라로 돌아가서 당진의 군주의 자리에 앉게만 해주신다면 현재 이 진나라 땅인 저 황하강 서쪽 하서 땅을 삼진에게 할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나라의 본국에 있는 이극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만약에 당신 이극이 나를 받아들여가지고 보위에 앉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내가 당신을 분양에 봉하겠다라고 봉지를 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결국 섬진의 진묵공은 자기 군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이후를 백리와 함께 당진으로 호송을 해서 당진에서 군주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한편 당진에서 헌공이 죽고 왕자들 간에 공자들 간에 내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제나라의 환공 역시 자기 군사들을 딱 이끌고 당진을 향해서 정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출병을 합니다. 근데 이후하고 섬진의 군사들이 먼저 당진에 도착을 해서 이후가 군주에 올랐다라는 얘기를 제나라 황공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나라 황공은 아 그런가? 라고 이제 다시 제나라로 군대를 돌려 돌아가고 자기 밑에 습부인하는 신하만 진나라로 보내서 확인을 시키고 이 당진의 군주로 이 이후가 올랐다라는 것을 축하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가 진나라 군주가 되고 해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주에 오른 이유는 여희를 태자를 두고 무고한 여자다. 당신은 죄가 많다라고 그 죄를 밝히고 여희를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얼마나 원한이 많았는지 몰라도 이유는 여희를 채찍을 때려서 벌을 하는 태형,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여희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여령에 처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2600년 전 벌어진
막장 드라마 같은 진나라 역사 이야기 재미있으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막장으로 끝나는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도 똑같지는 않아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고사성어도 몇 개 나왔죠? 첫 번째, 이제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시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원지점 불가위야, 한번 잘못 뱉은 말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주어 담을 수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해공 이후가 공자, 중이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공자들 간의 알력, 또 여러 제국을 떠돌고 있는 공자, 중이가 문공으로서 진나라 제후가 되기 전까지 약 19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망명생활 동안 겪게 되는 진문공, 공자, 중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오른쪽에 제 사진 누르면 구독 신청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중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진나라 목공 이야기, 그 다음에 백리 이야기, 그 다음에 오태백 세가 이야기, 이 세 편에 대해서 참고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